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3일자 여러분들과 엔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주가 고점 찍고 눌림 구간 이후 다시 한번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가 갱신할 수 있는지, 어떤 호재가 남아있는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명확하게 지금부터 이야기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주가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시점에 악재 없이 거래대금이 조금씩 줄어가면서 보신다면 이렇게 거래대금 터진 날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20만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 위에선 반등해줄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린 게 절대 아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 핵심 스윙 종목으로 엔캠 3월 18일에 제가 장 전에 26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매수가 22만 5천원 이하, 목표가는 35만원까지 제가 잡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35만원 도달하지 않은 만큼 저희가 이렇게 눌림 구간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인 35만원까지 도달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35만원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주가가 빠지는지, 악재가 끼는 건 아닌지, 돌발적인 호재나 악재가 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제가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겁니다.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고점 찍고 빠지는 시점에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니까 겁이 많이 나셨을 건데,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 없이 빠질 때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춰갈 수 있는 기회라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8000번에 1904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현재 저희가 매수가 22만 5천원에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목표가인 35만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실제로 엔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저랑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가 도달 이후에 호재가 있는지, 차후에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엔캠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계약 일정과 4월달에 터질 공시 내용까지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각 증권사에서 세력들 물량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세력들의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캠이 목표가인 35만원 도달했을 때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엔캠에 대해서 대응이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엔캠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 오늘도 흥화해운과 모니터랩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장 전에 미리 보내드렸죠.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흥화해운과 오늘 모니터랩에 대해서 장중에 20% 넘게 충분히 올라가 주면서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는 구간 충분히 많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매일같이 9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 매수 종목들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도 이야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매매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으로도 여러분들이 수익 차곡차곡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본업 때문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올해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치가 올해 들어 최대이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보율,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 유보율이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보된 현금을 통해
이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고요. 매출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현재 저점을 다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해서 4월달, 5월달 본격적으로 기사 터지기 시작한다면 적어도 최소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마음 편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시면서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쌓아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 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 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 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 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 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